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회가 지난 12일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주민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똑똑한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소식 엄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서울시의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의회는 수년 전부터 줄곧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법 개정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지방분권이라는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지방자치 시작가 우리가 정착되고 자리 잡고 시작 시행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때가 된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다들 목소리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 지방분권의 핵심이 예산 또 인사 조직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의 말하자면 행정 인력조차도 지금 이제 시장 분수에 가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봐요.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도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선결 과제란 겁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야말로 주민보다 똑똑한 정치를 해야 되고 주민보다 똑똑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가장 가깝게 접근해야 되는 지방의회 자체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 반면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방자치의 확립과 지방행정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